오늘 이제 낚시해보시면 알겠지만 뱅에는 눈에 보여요. 분명히 긴 꼬리 딱 들으면 하얀 꼬리들이 와 왔다 갔다 하고. 그래서 평광렌즈가 필요합니다. 기본은 아니에요. 근데 평광렌즈는 낚시꾼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. 물고기를 보면서 해요. 제주는 흐릿한 서해가 아니에요. 물고기 딱 보여요. 딱 보면 농업이 이렇게 쓱 다니고 따치 돌아다니는데 좀 얄쌍한 게 돌아다니는 게 걔는 따치예요. 위에서 봤을 때 좀 얄쌍해요. 뱅에는 항상 꼬리를 보여요. 긴 꼬리는 하얀 물도는 게 톡톡톡 보이고 이제 해가 질 때쯤 되면 구례들이 굴에서 나와가지고 맨 바닥에서 많은 뱅에돔들이 막 돌아서 다 보여요.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다 보입니다. 그래서 평광렌즈가 있으면 빛의 반사를 일단 막아주니까 잘 보여요. 그래서 평광렌즈가 필요하다. 그리고 얘네들의 그 직결을 하느냐 아니면 고리를 하느냐 차이가 얼마나 있느냐 엄청나게 커요. 한마디로 직결을 한 채비랑 그 뱅에돔 제로 채비랑 이 도래에서 지금 저희 대부분 도래로 하시잖아요. 도래로 한 채비랑은 조가 차이가 완전 차이 나요. 한 5배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20% 확률밖에 안 돼요. 저보다 같이 낚시랑 그만큼 자연스러워야 됩니다. 원줄하고 딱 자연스럽게 그래야지만 붙어요. 얘네들이 희한하게도 왜냐면 천천히 내려앉고 자연스럽게. 근데 보통 그림 같은 거, 책 같은 거 보시면 여기에 전파가 생긴다고 해요. 파장이. 물고기는 이 측선이라고 있잖아요. 감각기관이 있는데 얘네들이 파장에 굉장히 민감해요. 우리랑은 좀 다른 거죠. 이 찌릿찌릿한 물이 쫙 흘러가는데 얘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고래가 있으면 여기 파장이 생긴단 말이에요. 찌릿찌릿 이렇게. 이거 되게 예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런 파장들을 최대한 줄여주는 거예요. 단순하게. 어쨌든 그 다음에 수심. 수심은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. 수심이 낮아질 때, 그러니까 물이 쫙 빠졌어요. 삶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? 수심은 어떻게 할까요? 물이 빠졌어요. 4m에서 2m가 됐어요. 물이 완전 간주해요. 그럼 수심은 어떻게 될까요? 물이 빠졌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낮게 두죠. 바닥 돌리니까. 그렇지 않아요? 수심이 물이 확 돌아올 때는 깊게 두고. 근데 반대입니다. 자세히 한 번만 더 생각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. 물이 들어올 적에는 물속에 물고기 활성도가 좋고 물이 뜹니다. 고기가 떠요. 가만히 생각하시면 물이 쫙 빠지잖아요. 고기가 눈에 잘 안 보여요. 어디 갔지? 바닥에 붙어 있어요. 바닥에.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물이 빠졌을 때는 바닥권을 누르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 편하겠네요. 바닥권. 물이 들어왔을 때는 띄우는 거예요. 물고기 활성도가 좋단 말이에요. 들물이 꽉 차면 물고기들이 막 보여요. 그럴 때는 띄우는 낚시. 그래서 수심을 항상 조절하면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. 그래서 뱅에를 잡으시려면 평광렌즈를 끼고 얘 뱅에가 어디지 잘 보여요. 분명히 처음에는 자리돔 제가 써놨습니다. 상층에는 자리돔 또는 각재기들이 막 지글지글하죠. 또는 코쟁이라고 용치 놀래기 놀래기들. 중층에는 긴꼬리 뱅에돔이 항상 보여요. 근데 작아요. 그 다음 밑에 있는 애들이 긴꼬리 뱅에돔 큰 거, 구례, 뭐 참돔, 뭐 해당 이런 종류예요. 우린 이걸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. 결국은 잡어층을 뚫고 일단 내려보는 거예요. 그럼 하층이 한 몇 미터 정도? 아, 뱅에돔 같은 경우는 모든 물고기는 위로 1m를 본다고 하더라고요. 약간 이렇게 눈깔이 그렇게 생겼잖아요. 잡아서 이렇게 생겼잖아요. 이렇게 봐요. 이렇게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렇게 안 봐요. 광어를 잡는다고 어떤 사람들은 각질을 밑에다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. 문어도 마찬가지예요. 문어 액션을 할 적에는요, 문어를 1m 띄웠다가 가라앉히는 게 제일 확실하게 붙어요. 문어 액션 한다고 계속 바닥만 긁잖아요, 사람들. 바닥만. 내가 문어라고 생각해요. 굴에 문자 눈을 이렇게 내놓고 문어를 보는데, 요 바닥에 이렇게 이거 어떻게 보이겠어요? 바위에도 가리고 그러겠죠. 그래서 항상 1m 건을 노리는 건데, 근데 한여름이 되면 큰 애들도 붙어요. 긴 꼬리는 제가 말씀하셨죠. 긴 꼬리 종류. 회유성 어종들은 군집해서 다니기 때문에 밑밥에 일단 떨어졌다 그러면 작은 애들은 큰 애들은 그냥 막 달려드는 습성이 있어요. 긴 꼬리가 그런 애들이에요. 지금은 수온이 낮기 때문에 되게 예민하고 침을 두지만 여름이 되잖아요. 그러면 카고 낚시로 보통 뱅에돔을 30cm 넘는 거 막 잡아요. 카고로. 카고가 제일 확실한 거예요. 카고 빵 터뜨린 다음에 쫙 퍼진 거를 뒤질 두 번만 가면 정확하게 100% 동조가 되니까 밑밥을 잘 뿌리면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카고로 잡으면 25cm, 30cm가 같이 두 개가 붙어요. 힘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. 바늘을 저는 두 개를 달아요. 카고로. 나중에 카고채비 가르치듯. 카고채비 재밌어요. 왜냐면 많이 잡혀요. 일단 뭘 잡냐면 카고채비 숭어도 잘 물고 일단 긴꼬리 뱅에들도 위로 막 떠가지고 무는데 자잘한 것도 잘 물지만 두 개씩 물어서 양쪽에 한 25cm, 30cm, 30cm 두 개 물면 진짜 뭐 50cm 막 물린 것처럼 엄청난 힘을 써요. 그러면 두 마리. 그래서 카고채비가 참 재밌습니다. 그래서 카고채비도 또 튜닝하는 채비가 또 있어요. 뭐 다 알려드릴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. 솔직히 다 알려주면은 희소성이 없지 않나 하니까 어쨌든 네, 보시면 되고요. 네, 어쨌든 이 수심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이 예절입니다. 굉장히 중요해요. 제가 어떻게 보면 낚시를 잘 할 수 있거나
많은 정보를 얻었던 게 대부분 다 낚시터였던 것 같아요. 많은 시간을 같이 옆에 놓인 분들과 같이 보내거나 또는 젊은 친구, 애엄마 같이 보내는데 특히 나보다 낚시 고수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지낼수록 얻는 게 굉장히 많아요. 근데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들 갑자기 딱 들이대기도 하고 좀 애매하시긴 하실 텐데 특히 밤낚시나 아니면 새벽 낚시를 하게 되면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런 지금처럼 막 낮에 막 바글바글 할 때는 뭐 그게 돼요. 막 뿌려대고 정신없는데 자기하기도. 근데 아침 일찍 나오거나 저녁 늦게 나오거나 그러면 거의 차분하게 두세 명 정도 낚시하시거든요. 분명히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있죠. 근데 딱 보셔야 돼요. 나보다 못하는 사람 그렇게 진짜 없어요. 그러니까 그래도 가르쳐주고도 싫어합니다. 또 되게 싫어요. 기분 나빠하니까 막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. 아이고 채비 보니까 이거 반유동 아니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. 낚시꾼한테는 되게 싫어합니다. 우리야 괜찮지만 되게 싫어합니다. 실제로. 그러니까 남한테 훈수 두는 거 아니고 일단은 낚시는 훈수 두는 게 아니고 딱 봐가지고 좀 뱅에돈을 잡거나 좀 눈여겨보세요. 잘 잡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. 낚싯대가 좋은 게 아니라 간결하게 간결한 딱 챔질로 잘 잡는 분이 있어요. 그분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. 그러면 내가 눈여겨봐야 되는 밑바구이다 뿌리나 연물 다 따져봐야 돼요. 잡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고기가 물어주는 줄 알았어요. 낚시의 매력은 그거예요. 초보자랑 상급자는 차이가 꽤 많이 나요. 물론 한치는 들어오면 잡히지만 안 들어오면 나도 못 잡고 한데 그냥 큰 고기를 잡느냐 아니면 이 차이가 수준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요. 그 이유가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. 지금이 19번이잖아요. 그래도 아직도 엄청 많이 남았어요. 굉장히 복잡해요. 어쨌든 고생하셨고 어쨌든 인사하시고 밑밥 같은 거 뿌리고 나면 분명히 남습니다. 그 여름에는요. 겨울엔 좀 나요. 그래도 안 뿌리고 와도 물을 그리고 우리가 두레박하고 밑밥 담는 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. 밑밥 막 냄새나잖아요. 차에다가 그래서 이 큰 통에 안에 집어넣고 다니는 거예요. 멀리 갈 적에 난 냄새날 거 아니에요. 근데 큰 거에다 집어넣고 물고기를 섬에서 잡거나 살면 좀 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. 회도 같이 떠먹을 싱싱하게 또 자랑도 하고 그러면 여기다 기포기를 놓고 이런 살려놓고 밑밥통은 깨끗하게 비우고 뭐 그런 식이에요. 그렇게 되고 나중에 두레박으로 물바가지를 퍼서 두레박 있죠. 이렇게 막 줄 달린 걸로 물을 항상 청소를 해주고 가야 돼요. 파리 날 여름에 모기 엄청 많아요. 떡밥 안 뿌리면 새우 썩는 냄새 이런 모기 엄청 많으니까 항상 그냥 작지만 몇 분이 이렇게 해주기 시작하면 다른 분들도 보고 꼭 합니다. 근데 딱 이 두 종류 하나 깨끗한 폭은 항상 깨끗해요. 몇 명이 하는 폭이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우리 삼촌이 맨날 한단 말이야. 아니면 좀 해라 뭐 처음에 싸움도 하겠지 이런 데는 항상 깨끗하고요. 생전 안 하는 데 있어요. 갯바위 아주 지저분해요. 갯바위가 제주 그 아름다운 환경이 막 파란 떡밥에 여기저기 막 묻어있고 비 나와야 좀 씻기지 또 모기가 또 그렇게 많아요. 그러니까 제 매너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항상 내가 가져온 그때 마찬가지처럼 그 종량 제품도 조만한 거 20리터 그거 하나 가지고 와서 내가 버린 떡밥 이렇게 버리지 말고요. 그런 것도 분명히 개선될 거라고 봐요. 그냥 저는 옛날에 한경영의 기적을 제 눈으로 봤거든요. 원효로 살았기 때문에 그 더러웠던 물이 빨고 깨끗해지고 물이 흐르고 그 더러웠던 안양천에 잉어가 막 떼를 지어 다니고 누치가 다니고 저는 눈으로 봤기 때문에 분명히 제주에도 아주 작은 움직임이지만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좀 이렇게 치우고 하면 분명히 바뀔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